오늘은요, 애트미의 주력 제품, 해머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짜자잔! 이거랍니다. 이 박스 안에요, 작은 박스가 들었어요. 또이 박스 안에 이렇게 하나씩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가, 한 박스가 84,000원인데요. 한달 60포가 들었어요, 안에. 그래서 하루에 두 개씩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원자력 병원에서 국책 프로젝트로 8년간 연구한 결과물이고요. 한국과 미국, 유럽 4개국에서 효능 입증을 받은 훌륭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개인 인증형별을 받은 착한 제품이죠. 요즘 사람들이 수많은 세균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들한테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약사들만이 보는 그 신문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건강이 트렌드겠구나, 이렇게 쓰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1인 가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고령화로 되어가면서 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매년 외치고 다니면서 면역에 좋은 제품들은 다 찾아먹고 계시잖아요, 지금. 멀리 갈거 없잖아요? 애터미 해모임을 드시면요, 면역력 굉장히 빨리 높아져요. 왜냐면 저도 면역력 떨어져서, 백혈병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것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18년도에 제가 어느 날 계속 졸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몸에서 피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걸어가면서도 자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면서 지하철에 서서 기다리는데 한 정거장 전에 와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그 순간에 저는 몰랐어요. 쾅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는데요. 제가 그 잠깐 순간에 1, 2분밖에 안 되잖아요. 잠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 문이 닫히면서 쾅 소리에 제가 놀라서 눈을 떴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거기서 잤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거기 혼자 달랑 남았다는 것도 너무 놀랬고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걸어다니면서 자꾸 자요. 계단도 세워가면서 눈 감고 가고요. 걸어갈 때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다가 잠들어 버려요. 잠깐 순간에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잠이 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검사를 해봅시다. 근데 피검사 결과 제가 혈소판이 1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건강한 사람이 아무리 못 나와도 10만은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건강한 사람이 15만에서 45만 개가 정상인데 10만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요, 일주일마다 갈 때마다 혈소판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9만, 8만, 7만, 6만, 5만, 4만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종양내과 교수님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내분비과 교수님과 종양내과 교수님 두 분이 같이 저를 치료를 했는데요. 내분비과는 갑자기 갑상선 희귀병 항진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피를 안 만들면 희귀병이 올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다 낫고 나면 희귀병이 또 없어진대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갑상선 희귀병 항진증과 혈소판 문제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두 개는 삼극이에요. 하나를 높이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를 낮추면 하나가 올라가고. 그래서 두 교수님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어느 날 온몸이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온몸이 멍이 들어요. 안에서 피가 터지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4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3만만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피를 넣어야 되고요. 백혈병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이상하면 개인으로 오지 말고 꼭 119로 불러서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친구하고 통화를, 병원을 나와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둘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36년 미용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떡하냐고. 어느 날 신흥이가 죽었다는 비보를 들으면 나도 못살것 같으니까 그거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 애터미에서 나오는 해모임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면역력 굉장히 많이 올려줘. 너 면역력 올리는 거 먹어라 했다며. 먹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모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 마음만 보고 계속 먹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졌고요. 어느 날 교수님이 한번 피검사를 했는데 이제 몇 개월 지났죠. 근데 피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1만 3천이 지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박수 주세요. 정말 정말 저도 기분 좋았고요. 희귀병 항진전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게 되었고 해모임을 만나서 제가 애터미도 만났고 돈을 벌수 있고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해모임의 특징을 보면요. 내몸 속에 NK셀이라는 이걸 계속 먹다 보면 NK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내가 감지 못하는 곳 수천 개의 암을 뛰어가서 잡아버리는 세포예요. 잡아서 없애는 세포예요.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본인이 직접 못하는데 신호등 역할은 잘한대요. 왜냐면 여기 이상한 거 있어? 그러면 신호 체제를 보낸대요. 그러면 NK세포 셀이 뛰어가서 걔를 이렇게 콩콩콕 이렇게 해서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에 보면요. 내 몸에 활력소를 올려주면서 면역력 조절 기능을 해줘요. 제가 그래서 건강해졌잖아요. 면역력 조절 기절을 조절 기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간 기능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조혈 작용을 해줘요.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모임을, 정확하게 알면요. 정말 의사를 한분내 옆에 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성분에는 천궁과 당귀, 백작약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30여 가지 한약 재료들을, 같이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궁에는 보면 죽은 소나무도 살린다 하는 혈액순환이 되고요. 그리고 백작약에 보면 간과 뭐 신경, 혈류량, 그리고 통증 감소까지 해줘요. 그리고 당귀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입과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고요. 그쌈싸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그 당귀가요, 여자들의 보약이에요. 그리고 보혈작용을 해주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해모임을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이웃에도요, 꼭 전달해 주세요. 한 박스 사면 8만 4천 원이라 했잖아요. 네 박스 세트를 사면 30만 6천 원, 7만 6,500원이죠? 이내 몸에 한 달에 7만 6천 원을, 500원을 투자를 해서요, 내가 건강해진다면, 약이 아니잖아요. 식품이잖아요. 식품으로 내 건강을 찾는다면, 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안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드시라고 전달만 해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애터미 해모임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제품이고요. 정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에요. 특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 드시는 분들, 잘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해모임 따뜻한 물에 두 개를 풀어서요. 우리 비타민C 있죠? 비타민C를 7개를 넣으세요. 그리고 저어서 마시고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따뜻하게 1시간만 주무세요. 그러면 굉장히 개운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비타민C는요, 처음부터 조금씩 줄이세요. 왜냐하면 한 포만 먹어도요, 하루 할당량을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해모임 드시고 건강 찾으시고 이웃도 건강을 해주시고 하나가 돼서 연결해서 서로가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많은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